필승! 오늘은 영원숙공원, 영원체육관 수목원이 있는데 수목원 아직 오픈하는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보시죠. 여기가 3익 아파트 여기 있고 이쪽이 청명마을 대호동신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외국인 학교, 그죠? 아주 저 앞에는 짓고 있어요 아파트가.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로가 났어요. 여기 없었던 도로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주차장 넣습니다. 주차장 오른쪽 저기 통과해가지고 또 아파트 쫙 있어요. 여기는 경기, 여기 수원 외국인 학교 있죠. GIS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체육관이 있네 이쪽에. 이쪽에 보이죠? 주차장. 아주 영수먹어요. 이렇게 이 안에는 오픈하지 않겠어요? 수목원 구역 내년 봄 기장이네. 얼마 안 남았는데 영원 수목원이 내년 봄에 기장된 겁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쭉 오다가 봤지만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도 조그마한 호수도 있고 수목원에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 체육관. 이 아파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아파트네요. 이게 이 아파트가 아주 딱 혜택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인데 삼쪽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쪽 바라보는 여기 하나 여기 이쪽 이 아파트 아주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기아자동차가 저쪽에 있고 힘들었습니다. 아직 계속 5개월 정도 보완을 하면 내년 봄에 놀러 와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GSIS 외국인 학교 있고 오른쪽에 체육관 있고 풋볼 있고 수목원 체육관.
균형 잡힌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거 이런 거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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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죠? 도토리의 비살. 그리고 그 바람이 분다. 단 한 번의 바람에 열매들이 후루룩 떨어진다. 그래도 꽤 운동이 되네요, 요게. 응? 저 위로 올라가 버릴까? 저 위쪽으로 해서. 여기는 다 참나무 다람쥐끼. 오, 여기는 P.28 스페스만 싱글나무 있고 이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새 박새. 곤충의 공격. 이거 딱 이렇게 대벌레, 딱정벌레. 오케이. 통로가 있어서 연결 다른 쪽으로 연결되고 곳곳에 야산하고 연결되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놨네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 여기 롤러 브레이드 타고 도는 데도 있네. 영흥숲공원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흥숲공원 괜찮습니다. 2년여 만에 이렇게 된 건가? 이게 아마 2년 됐나? 3년이 됐나? 기억이 간다고 하나 이거? 오랜만에 이쪽 동네로 가봐가지고 필승 영흥숲공원 영흥숲공원입니다. 이게 오늘 2022년 10월 1일 처음 오픈됐습니다. 근데 수목원은 내년 봄에 오픈됩니다. 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운동도 되고 산책도 하고 네,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나중에 좋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비슷.